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싱거미싱의 패치워크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7285라는 모델의 제품인데요. 220 전용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 역시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을 하셔서 밑에 이 하부에 이걸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기어가 돌아갔다 이래가지고 박음질이 전혀 되질 않고 건너뛰면서 기계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 역시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을 하셔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요걸 북집이라는데요. 이 플라스틱 북집 부분에 스크래치, 홈이 많이 파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이 엉키죠. 여기에 실이 엉키면서 이 밑에 가마가 제자리에 있질 못하고 틀어져 버립니다. 각도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평 가마 각도가 맞지 않으면 바느질이 되질 않죠. 이런 기계 손상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고속으로 박음질을 한다든가 이 스피드 컨트롤 있죠. 속도 조절기를 높은 데 놓고 사용하신다든가 두꺼움에 옷감에 박음질을 하면서 옷감을 밀어준다든가 이럴 때 북집에 손상이 오면서 실이 걸려서 요 회전해주는 이 가마라 그러죠. 이 가마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정확한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박음질이 전혀 되질 않고 건너뛰고 그 다음에 엉키죠. 이제 이 북집에 손상이 오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북집으로 일단은 교체를 하고요. 가마는 이제 다시 이제 하부에 가마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침판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고속으로 속도를 최대한도 빨리 가장 빠르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두꺼운 옷감에 무리한 박음질을 하면 수평 가마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고장을 발생하는데요. 이 수평 가마는 전문가가 아니면 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기계들이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공업용하고는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싱 점포에서 보통 수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기계들은 옛날 재봉틀하고 달라서 두꺼운 옷감에 무리하게 박음질을 하시면 바로 기계에 손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전면 커버를 잠가주고요. 이 부분 두개 부분에 가정에서는 나사만 풀어주면 박음질이 가능합니다. 아주 분해가 가능합니다. 분해하고 나서 요 하부도 요 나사를 풀어주게 되면 청소를 수시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기계가 또 부드러워집니다. 여기 보이는 나사 하나, 이쪽에 두 개, 이 부분 세 개.
요 부분만 풀어주셔도 예, 바닥면의 커버가 분리가 됩니다. 이 재봉틀은 사용자분들께서 기계를 어느 정도 분해를 해서 청소를 자주 해주셔야 수명이 길어집니다. 실이 엉켜 있는 경우 그냥 막 사용하시면은 내부의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발생하겠죠. 초기에 기계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이러면 이제 안정감이 있으면서 박음질이 되겠죠. 예, 이분께서 사용하시던 이 북실이라 그러죠. 북실, 북토리를 놓고 북집을 교체했으니까 이제 부드럽게 박음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실이라 그러죠. 노루발도 끼워야 되겠네요. 요걸 노루발이라 그러죠. 노루발 자동이니까 노루발 누름대를 살짝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자, 실을 끼우고 위실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실체기, 4번 걸고 그대로 내려주고 예, 자동 실 깨기 장치를 이용해서 예, 박음 저 바늘에 실을 끼워 주게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실 깨기 장치도 이상이 있었고 예, 북집에 이렇게 북집에 손상으로 북집을 교체했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나란히 뒤로 빼고 폴리를 돌려서 예, 밑에 실을 낚싯바늘 끌어올리듯이 낚시 하듯이 끌어올리고 박음질을 해야죠. 옷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전원선이 220이니까 바로 꼽아주겠습니다.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예, 0번 직선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네, 꼭 중간쯤에 넣으세요. 속도 조절이 너무 빠르게 작동하시면 기계에 무리가 발생합니다. 후진, 전진, 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톱하고 요 번호를 높여서 많은 박음질을 하고 있는 이게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예, 서비스 센터를 다녀오신 기계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가마가 틀어진 것을 맞추지를 않고 수리를 받았는데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예, 가마를 조정을 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가마를 맞추지 않고 바늘대로 대충 맞춰주면 금방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특수 바느질도 아주 잘 돼서 나오고 지금은 세 발 뜨기 바느질 두 발은 기능하고 예, 각종 기능들이 요게 이제 위에 박음질이고 이게 하부의 박음질인데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돼서 나옵니다. 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내일 보내지는 신고 패치워크 7285라는 제품들 예, 북집 교체하고 예, 가마 타이밍이 틀어진 걸 예,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도를 천천히 하시면서 많이 쓰이지 않는 기능들이
맞네요. 예, 두꺼운 옷감 조심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잔고장 없이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끄고 예, 직선 바느질 다시 한번 예, 테스트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예,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더 좋은 영상으로 예,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